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대중화되면서 단말기 발열 문제가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단말기의 발열 문제는 데이터 수신 불량, 와이파이 불량, 시스템 오류, 발열로 인한 기기 변형 등 다른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피해 소비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2011년 11월 당시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던 갤럭시 노트를 거금 1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잡기만 해도 엄청난 화력으로 표면이 닳아올랐고 배터리 방전과 먹통 증상 그리고 통화권 이탈 현상까지 발생해 도저히 제품을 쓰지 못할 정도가 온 거예요. 에이스 센터에서는 메인보드를 계속 바꿔도 안 돼서 결국 다른 모델의 단말기로 바꿨는데 어떻게 휴대폰이 손으로 잡기 힘든 만큼 금방 뜨거워질 수 있는지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1월 LG 옵티머스 LTE 구매했는데 산 지 2개월 후부터 발열 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서 9월에는 서비스센터 방문했는데 그 회로에 문제가 있으니 메인보드 교체하면 해결될 거라고 해서 안심을 했는데요. 부품을 몇 번이나 교체해도 안 되니까 결국 시스템 문제라며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수리할 방법도 없고 발열 시 폭발 위험도 있는데 마음 놓고 사용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렇듯 발열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힘들게 밝혀진 원인 역시 제각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기 발열에 대한 하자 판단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 문제로 제조사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발열에 대한 객관적 불량 판정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은희 기자였습니다.